기밀을 빼내 적에게 넘기는 등 국가와 우리 민족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국방경비법 제32조 33조 위반 피고 김혜경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난 미 공단 이동국장이다. 요새 국장님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최운혁의 정부 김혜경, 김혜경의 약혼자 이동국 국장. 희대의 스캔들인데. 아, 오셨어. 알았어, 최준혁 동지. 동지가 남조선에서 벌였던 혁명활동은 위대한 선례가 되어 우리 조국 해방 역사에 기록될 것이오. 본 법정은 김혜경에게 국방경비법 32조 33조 위반 범인 은닉 및 도주 협조 이적 행위 및 반역을 범한 죄로 검사의 구형과 같이 사형을 언도합니다. 혜경아! 그렇게 혜경이가 미웠어?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웠던 거야?
혜경이가 선택한 거예요. 최은혁을 살리겠다고 당신을 죽일 뻔한 여자야. 미운 게 당연하잖아요. 경무대에 들어가자 혜경이를 살릴 수 있는 분은 가까밖에 없다. 같이 들어가자. 석경이 너라면 혜경이를 구할 수도 있어. 못해. 혜경이 따라 증명해보라 그래요. 최윤혁을 왜 죽어도 좋은 사랑이 어떤 건지, 목숨까지 걷는 사랑이 어떤 건지 증명해보라 그래요. 목숨만을 구해주십시오. 사상이 뭔지, 이데올로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입니다. 바보 같은 여자입니다. 그저 바보같이 한 남자, 그저 사랑한 죄밖에 없는 여자입니다. 사랑이 시킨 일을 사람이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살려야 합니다. 수상가, 그럼 움직이십시오. 그만 돌아가라. 조만 식과의 교환 자명단에 넣어주십시오. 김삼룡, 이주와 동지 함께 혜경이 포함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감히 혁명을 위해 전생을 바친 위대한 동지들을 혜경이와 같은 선상에 둘 수가 있나? 선생님이 하실 수 없다면 제가 하죠. 제가 직접 수상각하를 만나겠습니다. 나도 그 애가 가엾다. 혜경이가 왜 죽어야만 합니까? 선생님, 살려주세요. 최은혁 동지,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희생 없는 혁명은 없다는 거. 혁명은 개인의 생사를 초월한 과업이다. 한 여자의 삶과 죽음에 귀 기울일 만큼 여유가 없다.